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하셨던 어떤 그 트렌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트렌드라는 건 결국 시장이 지금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대중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시장의 흐름. 그렇죠. 이거를 읽는 그 중요성이 그냥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돈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분산돼서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응집력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건 수요가 많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돈의 흐름을 좀 정확히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트렌드를 읽기 위해선 사실은 매일 또는 매주 상승 종목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상승 종목 보면 뭐 하냐? 앞으로 올라갈 걸 찾아야지. 매일 상승 종목을 보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으라는 게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우린 테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야, 테마주 매매하면 패가망신해. 이 말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 많은데. 그런데 그건 이제 테마주를 잘못 오해하신 거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테마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코미디 테마의 영화 뭐 그냥 묶음이란 얘기 묶음.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묶음.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테마죠. 반도체 테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요. 반도체 테마. 현대자동차랑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테마죠. 자동차 테마. 그러니까 테마라는 말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업종이라고 변환시켜도 돼요. 업종, 테마. 그럼 결국은 트렌디한 테마, 핫한 테마, 돈이 움직인 테마를 찾기 위해선 매일의 또는 매주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한 3월, 4월쯤 매일 주가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시젠이 막 올라가요. 시젠이 왜 올라갔지?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야. 그것도 정부에서 그 당시 코로나 막 유행할 때 2, 3월에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진단키트 너 정부 승인해 줄게. 4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4개인가 5개. 그중에 유일하게 상장 기업이 시젠이었거든요. 혼자 버프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거나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상승률을 보는 사람들은 시젠이 올랐어요. 50%가 올랐어요. 얘왜 올랐지? 진단키트? 그러면 다른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은 아직 안 오른 게 있나? 있어. 그러면 그걸 사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테마인 거예요. 진단키트 테마. 그러면 A라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올라갔을 때, B, C, D도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게 트렌드를 읽어낸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슬라가 2000셀러가 됐네?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맨날 거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거품이야 뭐 거품이야 하는 것처럼 미국의 애널리스트들,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 테슬라 거품이라고 매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키면 되잖아요. 야,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올랐대. 우리나라에 관련주들이 뭐가 있어?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3개나 있네.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이노베이션까지 있어. 거기서 또 중소형주에도 우량한 게 많네.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LNS도 있고, 요즘에 움직인 천보도 있고. 그럼 이들 종목이 요즘 핫한 전기차 테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직 안 오른 게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게 바로 핫한 트렌드를 잡아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알면서 또 비판하면 몰라요. 근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는 건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은 팩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혹자들은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처음부터 공부 교본으로 삼았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 공부하세요라는 말 말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 주식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물어봅니다. 데이터 만들어 봤어요?
단 한 번도 대답을 못하죠.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었어요. 증권사, 우리나라 예를 들어 20개 증권사가 있으면 엑셀에다 20개 쫙 놓고 매일매일 증권사 추천하는 거 놓고 추천일, 다음날, 일주일, 한 달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던데요?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그래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리포트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이 뭐냐면 이렇게 매수 추천해놓고 그 증권사에서 팔아버린다. 그렇죠. 네. 그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을 하고 판다면 아마 매수 창구 분석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그 증권사 리포트는 제외시키면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예전엔 그랬죠. 20년 전, 10년 전 이런 금감원의 규제가 약했을 때 작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 10년 전에는 작전 세력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의도치 않게 조금만 매매 실수로 주문을 넣어도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똑같은 가격에 뭐 주문을 몇 번 잘못 넣거나 제일 나쁜 게 통장매매거든요. 내가 낸 매수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근데 매수 실수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만 원에 매수 주문 넣는데 깜빡하고 또 만 원에 매도 주문 넣어버리면 그랬을 때 바로 전화와요, 요즘에. 그리고 작전 세력들 빨리빨리 다 잡힙니다. 요즘에는 같은 IP로 사고 팔고도 다 잡히고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의 분들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허술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증권사 종목을 사라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적어도 팩트체크 그게 궁금하면 해보시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 테마주는 하는 게 아니야. 전기차 테마 한번 묶어놓고 상승률 한번 보세요. 진단키트주를 묶어놓고 상승률을 보세요. 보면은 알잖아. 다른 애들 떨어지고 있을 때 두 배, 세 배가 올라갔는데 카카오 네이버를 묶어놓고 은행주와 한국전력 주가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비교해 본 적도 없고 야 뭐 맨날 오르는 것만 얘기하냐. 그냥 나는 그냥 안 오르는 거 이거 살 거야. 확인을 하고 하는 것과 확인을 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카카오는 코로나 저점 대비 3배나 올랐네. LG와 삼성 SDI도 엄청 올랐네. 야, 근데 이런 것들은 안 올랐네. 아 그걸 확인하고 아 그래도 나는 마음이 새가슴이라서 3배 오른 건 못 사겠더라. 그럼 그냥 난 바닥에 있는 거 살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말하냐? 이건 주식 투자자로서의 그런 기본 자세는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사실 팩트체크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여태까지는 테마 나쁜 거 아니야? 테마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작전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건 하나의 재료로 움직이는 물인데 그거를 연구해서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짝짓기 매매라는 말 그 삼박자 투자법 책에도 써 있는데요. 짝짓기 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 하나의 재료에 움직이는 게 짝짓기. 또 하나는 뭐냐면 지분관계로 엮인 거예요. 그럼 지분관계로 엮인 것도 하나의 재료로 움직이는 거니까 넓게 보면 테마예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장 딱 시작했을 때 LG그룹이 오늘 잘 움직이네? 라는 거를 체크를 딱 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종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왜냐? 오늘 참 희한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뭐 2차전지가 움직이거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거나 근데 오늘은 시가총액 30위 안에서 4% 이상 오른 애들이 LG그룹주밖에 없었습니다. LG그룹을 시가총액 순서로 나열을 하면 오늘 기준으로 5위에 있던 애가 LG화학, 10위가 LG생활건강, 한 17위, 18위가 LG, 바로 그 아래가 LG전자까지 이 4개만 4%, 5%, 6% LG, 지주회사 LG는 8% 올랐고요. LG전자는 6% 올랐고 나머지는 4, 5%. 그러면 이런 묶음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LG가 좋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분석을 해야죠. 팩트체크. 결과는 LG가 좋았는데 LG그룹이 왜 좋았을까를 보면 돼요. 왜 좋았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LG가 조금 정돈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정돈되고
없다는 느낌을 되게 받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 이게 젊은 피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젊은 피는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의 시대고,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예요. 근데 LG그룹 딱 보니까, LG화학 배터리. LG전자가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자동차 전장. 그리고 구광모 회장이 원래 LG전자에서 가장 근무를 많이 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통이고 일단 그룹 내에서는. 그리고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로봇, 뭐 AI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LG전자를 묶어서 딱 생각을 해보면 아,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그룹이다. 거기에 LG생활건강은 뭐 소비재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구나. 되게 앞으로 이 그룹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주가 상승률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 공통점이 왜 나왔지? 얘네가 왜 같이 움직였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유를 분석하다 보면 매매 포인트 또는 투자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주식 종목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해야 그 지금의 적정한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 오를 그렇죠. 수 있는 그 업종 네,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좀 이해가 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그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또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네. 이거는 어떤 말이죠? 일단 트렌드라는 게 이제 영어잖아요. 네. 영어를 보면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본독 이렇게 있잖아요. 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트렌드가 첫 번째 뜻이 그런 유행.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패션에서의 트렌드 유행, 주식시장에서의 유행.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이 딱 주식 용어가 있어요. 추세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추세는? 트렌드가 추세예요? 네. 네. 그래서 업트렌드, 다운트렌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트렌드에 집중하고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이중적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핫한 업종, 핫한 종목을 잘 찾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 종목 또는 그 산업의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냐,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냐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냥 단지 그냥 요즘 유행한다 하면은 그냥 당연히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목 자체로 이제 이건 약간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무제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종목 선정하는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보다는 저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보통 수익성이나 성장성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성장성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걸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이 아닌 차트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저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은 추세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떤 종목을 읽음에 있어서 이평선들이 올라가고 있는 정배열 차트를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이평선들이 내려가고 있는 역배열 차트를 하락 추세라고 해요. 그러면 상승 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과 하락 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 비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 이 세 가지가 다 다른데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좋아하니까 상승 추세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저만의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많은 그 스터디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좀 완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뭐, 그 추세 분석 전략이라는 네, 게.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상승 추세, 정별 이런 걸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렇죠.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분석을 해서 그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가장 좀 뭐랄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네. 예. 일단은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매매법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매매법을 한번 듣고서 수익에 적용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기본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낫고요. 결국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끝은 변곡점이에요. 상승 추세의 끝은 변곡점, 하락 변곡점. 하락 추세의 끝은 상승 변곡점. 그러면 이제 이 변곡과 추세의 개념을 명확히 알면 절대 사기꾼한테 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거 많아요.
상승 반전, 뭐 하락 반전 잡아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아. 뭐 천만 원에 사라. 5천만 원에 사라. 변곡점을 잡아내는 기계는 없어요. 변곡점을 잡을 수 있다면 아마 1년 안에 1조까지 벌 수 있을걸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배씩 10번 하면 1000배란 말이에요. 1억으로 두 배 10번 하면 1000억인데요.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어차피 차트니까 차트는 주식시장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옵션 시장, 해외 선물 시장, 실물 자산 시장 모두에서 다 통용이 되는데요. 옵션 시장은 하루에 두 배 이상의 주가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곡점을 알면 하루에 두 배씩 벌 수 있어요. 열흘이면 1억이 1000억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곡을 일단 못 맞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맞추면 벌써 1조 다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으니까. 변곡은 못 맞춰. 그러면 추세는 맞출 수 있냐? 추세는 맞추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니까 하루에 추세가 쌓이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변곡점은 하루에 끝나요. 상승하다가 오늘 변곡점 찍었으면 내일부터 하락. 변곡점은 하루예요. 근데 그 하루의 변곡점을 만나기 위해서 추세는 길게는 1, 2년, 짧게는 3개월, 6개월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상승 추세인 종목 또는 6개월 동안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면 앞으로 6개월 더 1년 더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 파냐? 변곡점을 팔면 좋죠. 변곡점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 팔면 돼요. 아. 변곡점은 모르는데 지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지나고 나서 팔면 돼요. 이게 상승 추세 매매 전략이에요. 상승 추세 매매 전략은 결국은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오는 종목, 야, 이거 상승 추세 탔네? 나도 같이 타자.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3개월에 탔는데 3년을 가면 2년 7개월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상승 추세 아주 제대로 탄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상승 추세 제대로 탄 사람들은 수년 동안에 수십 배 벌었단 말이에요. 말해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변곡점을 안 지났으니까. 그럼 그 변곡점, 물론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그 변곡점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대부분은 이평선 차트상으로는 머리, 어깨, 무릎, 발, 헤드앤숄더죠. 어깨가 아.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승에서 하락 변곡점의 머리인데요.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에서의 모양에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꼭지 찍고 내려가니까 그럼 내려가니까 당연히 오른쪽 어깨잖아요. 네. 오른쪽 어깨에서 팔으라고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경험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 이 어깨는 당연히 내려가는 어깨, 오른쪽 어깨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상승 추세와 변곡점과 하락 추세 또 다시 변곡점 상승 추세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와 노력이 저는 좀 그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역 헤드 앤 숄더, 그게. 역 헤드 앤 숄더는 머리 어깨의 반.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다 바닥 찍을 때가 쌍바닥 패턴이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쌍봉 패턴 올라갈 때가 헤드 앤 숄더. 아, 헤드 앤 숄더. 그럼 헤드 앤 숄더가 되면. 네. 동안 형성되는 거죠. 아. 오랫동안. 네. 그. 이미지 네네. 데이터 몇 장만 좀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예, 방송에 이렇게 좀 내보내게. 그냥 이렇게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 산. 정상이 있고, 정상 양쪽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두세 장만 좀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예, 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여기 저 이미지를 네. 한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정말 근데 저는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가 뭔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잘 버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은데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애널리스트 같기도 하고 근데 애널리스트는 돈을 잘 못 벌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실전적 투자하시면서 이론적으로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딱 설명을 하시니까 아 이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삼박자 투자법 요 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교재로 삼으면서 이 방송을 계속 앞으로도 몇 회 더 나가게 될 예정이니까 그 한번 그 올바른 그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목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좀 살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